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네, 지금 갑니다. 이쪽으로요? 영업용 냉장고 하나 하차하러 왔는데 그것은 이제 사방이 다 일방통행로예요. 여기다 세요, 여기다. 확실히 근데 이런 곳이 일하기는 더 편리합니다. 한쪽만 바라보면 되거든요. 양쪽에서 차가 오는 게 아니고 한쪽에서 오고 있잖아요. 지금 이제 냉장고 한 대 도착했어요. 저 냉장고를 하차해갖고 지금 차가 저쪽에서 오고 있는 쪽 정면 쪽에 그 스카이가 한 대 서 있는데 그 스카이 작업다위에다 얹어주면은 제 작업은 끝입니다. 근데 이제 일방 통행로를 역주행을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오늘의 가장 큰 난점이죠. 이런 냉장고는 바퀴가 그 네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중간에 또 바퀴가 더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아래쪽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. 바퀴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배관 파이프도 있을 수도 있고 전선줄도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바닥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. 지금 이제 냉장고 바닥이 기스나는 걸 걱정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판넬에 하차할 때 쓰는 그 자석판에 그냥 아낌없이 깔아드렸습니다. 이건 사실 냉장고 바닥에 기스나는 건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죠.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나무 하나 해서 표시를 해놨는데 그 부분쯤에 또 바퀴가 있다는 얘기예요. 이거는 바퀴가 8개나 붙어 있네요. 지금 빨간 것도 다 바퀴거든요. 그 사이로 지게발을 넣어줘야 돼요. 그리고 이제 냉장고를 뜰 때 지게발을 또 너무 많이 뒤쪽으로 나오게 뜨면 안 됩니다. 요거를 이제 떠서 스카이 작업대에다 얹어 넣어줘야 되는데 그 작업대가 보통 바닥처럼 그냥 넓은 게 아니잖아요. 거의 딱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. 지게발이 안 나오도록이요. 그때는 이제 혼자 하기 힘들 때는 옆에 보시는 함차 사장님 보고 봐달라 그러는데요. 발 많이 안 나올 수 있도록이요. 어? 나갔어. 많이 나가면 안 되거든. 물건은 안전하게 떴고 이 물건을 역주행을 해갖고 스카이인데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신호수가 좀 봐줘야 되거든요. 이 신호수 없이 갈 순 없어요. 왜냐면 역주행하는 데다가 차가 오는 게 전혀 안 보이잖아요. 사람들도 많이 가는 거니까. 그럼 이제 신호수가 저랑 같이 눈을 맞춰가면서 신호를 해줘야 되는데 아주 멀리 있죠 신호수가요. 저는 신호수가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들리지도 않고 그 제가 이때 좀 막 짜증을 좀 내게 되죠. 짜증 안 낼 수가 없어요. 지금 보이는 데서 신호해달라 그래도 저 앞에서 지금 신호를 해주고 있어요. 그 지금 화물차 사장님이 조금 해주고 여기서 조금 해주고 그렇게 하면 사고가 나거든요. 신호하는 사람 정확하게 신호를 해줘야 되거든요. 지금 차가 이렇게 오는 게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제가요. 몇 번 제가 소리쳐봤는데도 아 변화가 없어요. 하다못해 지금 보다보다가 그 오른쪽에서 보면 그 경비 아저씨가 그 건물에 있는 경비 아저씨가 지금 신호를 해주고 있죠. 이렇게 저와 이렇게 보이는 곳에서 신호를 해주셔야 돼요. 저 뒤에서 신호 해줘봤자 아무리 소리쳐봤자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. 이 지게차 안에서는요. 지금 간신히 여기 지금 경비 아저씨의 그 신호를 움직이고 있어요. 이제서야 이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죠. 정말 깝깝합니다. 지게차가 물건만 뜨면은 뭐 알아서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. 이 양쪽에서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신호수가 저랑 소통을 하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소통을 안 하면 신호수 저기 있으나 마나예요. 뭐 거기서 차 아무리 잡아놓고 저를 불러도 보여야 가는 거 아닙니까? 보여야. 또 중간에 주차되어 있는 차도 있고 또 지나다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항상 신호수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거 좀 꼭 좀 좀 지켜주세요. 이거 스카이 작업대 위에 얹어놓는데 그 놓고 발을 뺄 때 지게발을 너무 누르면 소용이 없어요. 그 작업대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요. 그 너무 이 발 높이가 낮을 때는 지금 작업하기 힘들죠. 사람들이 좀 잡아주든지 그래갖고 빼야 돼요. 그냥 빠지진 않습니다. 잘못하면요. 밑에 눌러도
바닥 좀 단단한 게 아니고 스카이 작업된 바닥으로 내려가거든요. 너무 세게 누르면 파손될 위험도 있고요. 신중하게 빼야 됩니다. 이럴 때도. 가끔 뭐 한 1년에 한두 번이죠. 가끔이라면은 어쩌다 한 번이군요. 그 사다리 차 위에도 이렇게 얹어줄 때가 있는데 사다리는 더 약해요. 이거보다요. 그런 데다 물건 얹어줄 때는 진짜 신중히 하셔야 돼요. 괜히 남의 장비 망가뜨립니다. 자, 이제 냉장고는 얹어줬는데 요거 이제 스카이로 이제 저 2층 창문으로 올라가는데 한번 여기서 세워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지금 각도를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각도 조정하기가 불편했어요. 살짝 요 틈으로만 보이고 있거든요. 좀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봐주세요. 자, 지금 냉장고 올라가서 회전을 하고 있죠. 이 스카이 같은 경우 가운데 축이 있었고 그 회전인 것처럼 회전을 하게 돼 있죠. 그 위에 작업다이가요.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앞에 쪽은 오픈이 돼 있고 뒤쪽에는 뒤에 지지대가 있긴 한데 현재 냉장고가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요. 지금 어디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이제 들고 올라가는 상태인데 지금 자동차 위로 주차된 자동차 위로 또 인도 위를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고 있죠. 보면은 뒤로 약간 기울어진 상태예요. 안전을 위해서요. 근데 되게 위태위태합니다. 진짜 정신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. 저런 물건이 지나가는데 뭐 통제하는 사람도 없고 이제 그 오로지 그 이제 스카이 사장님의 이제 기술력만 믿는 거죠. 모든 사람들이요. 그냥 그 밑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도 그건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.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사다리나 이렇게 스카이 작업하고 있으면 멀리 돌아가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그런 거 감각이 없으신 건지 그냥 막 지나다니시더라고요. 저거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잖아요. 사실은요. 그나마 이제 유압으로다가 미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낫죠. 이제 스카이 사장님 손감각이 대단하신 거예요. 현재 2층 올라가갖고 냉장고를 이제 180도 회전하는 게 되니까 이제 냉장고가 앞으로 기울어지게 된 거죠. 약간요. 앞에 쪽은 이제 오픈된 상태거든요. 저거는 솔직히 냉장고가 또 바퀴까지 달리지 않았습니까? 바퀴를 이제 고정시키는 장치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현재 상태는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예요. 저거 굉장히 진짜 무서워요. 저는 솔직히 얘기해갖고서. 지게차도 위험한 일이지만 스카이도 이 정도 위험한 일이라는 건 오늘 처음 깨달은 거예요. 지금 저기서 각도 갑자기 꺾어지면 잘못하면 좀 더 미끄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얼음 상태죠. 저 상태에서 한번 꿀렁해갖고 그 냉장고 한번 움직인 적이 있고 또 제가 이제 돈을 받으러 2층에 올라가서 이제 반대쪽 상황에서 봤는데 거기서 이제 물건을 꺼내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지금 스카이 그 작업대를 밟아야 되잖아요. 그때 또 꿀렁해갖고 깜짝 놀랐어요. 두 번이나 아주 그냥 심장이 쪼그라드는 줄 알았습니다. 되게 지금 위험한 작업이에요. 더군다나 이제 그 창문하고 높이가 거의 딱 맞는데 냉장고 위에 무슨 모터 같은 게 있어갖고선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. 그럼 저희 상태에서 그걸 해체하다 보니까 또 시간은 걸리지. 나중에 그 스카이 사장님하고 이제 요금 결제받고 내려오면서 한참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그 사장님도 처음에 간단한 일이라고 해서 왔는데 뭐 아웃트리거는 폈지 작업 안 할 수는 없어서 했는데 굉장히 위험해갖고 사실 뭐 심장이 진짜 저분도 쪼그라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저거 뭐 우르르 쏟아지면은 거의 100% 이 사다리 사장님 책임져야 되거든요. 저런 일 같은 경우는 전문 도비분 한 분만 있어도 그 창문 높이부터 쟀을 거예요. 그래갖고 이제 모터 같은 건 지상에서 제거를 했겠죠. 그리고 이제 올라갈 때도 뭔가 결박을 해갖고선 안전하게 올라가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. 돈이 좀 덜 들더라도요. 다행히 무사히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진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사고 나면은 그 100번 1000번 잘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. 오늘 깨달은 게 지게차도 되게 위험하지만 이 사다리나 스카이도 보통 위험한 일에 노출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. 되게 위험한 일들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. 이거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할 때는. 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
진짜 철저하게 안전을 해고해도 사고가 일어나는 판국에 이렇게 안전 불감증이라고 하죠. 서로서로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하여튼 뭔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들 하셨습니다.